내 말
돌핀 무대가 끝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중간에 네. 승희 씨 뭐라고 하신 거예요? 레디 액션이라고 하십니다. 또 우리 영화제답게 또 준비도 해주셨네. 아 준비를 또 해온 거군요 승희 씨. 아 그럼요. 아 승희 씨 SNS에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또 이 분위기를 이어서 저희가 또 한 곡을 들려드릴 건데 좀 전과는 다른 느낌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영화도 다양한 영화가 있잖아요. 저희 오마이걸도 발랄한 노래도 하고 상큼한 노래도 하지만요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곡이 한 곡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꽃이에요? 오! 좀 나왔어요. 어 나왔어요? 네.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어요. 어떤 곡이죠 아린씨? 아 방금 제가 몇 분의 소리를 들었는데 비밀소원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곡은요 바로 비밀정원입니다. 네. 가고자 하는 꿈이 있으면 꼭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담았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노래 잘 들어주세요. 네. 하지 못했던 아침 햇살이 내 두드리며 헬로
부르고 또 가사를 잘 아시는지 따라 불러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덕분에 또 의미 있는 무대를 또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유빈 씨 어땠어요? 비밀정원 무대 한 소감? 중앙아시아 영화제와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지 않나. 또 저희가 이게 약간 희망을 노래하는 곡인데 오늘이 첫 개최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널리 널리 퍼지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 무대가 또 마지막을 향해서 또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아쉽죠? 아쉬운 이 중에 여러분의 무엇이 필요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힘이 너무 필요했습니다. 맞아요. 네, 힘이 너무 필요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계속 안무만 너무 열심히 쳤잖아요. 네. 조금 이렇게 조금 가까이 가서 여러분들과 조금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곡을 준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볼까요, 우리? 네. 좋습니다. 네. 바로 노래 주세요. 주세요. 왜 전화해 니가 You really just
함께하죠. 저희가 한 더 하고 가야겠네요, 여러분. 한 곡 더 하고 가야겠네. 어떤 곡을 할까요? 아니 이렇게 응원을 하시니까 우리가 살짝 설레잖아요, 그쵸? 살짝 설렜어를 한 곡 더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갓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